22페이지 지구 단위를 보겠는데요. 이 지구 단위의 뜻은 본 시험에서 꼭 출제가 되니까 뜻을 좀 잘 헤아려 두십시오. 거기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지자 앞에 이리 숨어 있습니다. 하나의 지구단위 맞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의 지구단위 맞는다. 그때 이 지구단위라는 것은 먼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장소로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해요. 이 구역을 지정할 때는 여기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이다.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조금 전에 보았는데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은 바로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를 말했고 그다음 군. 이걸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라고 그래요. 그중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인 여기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A 광역시가 있다. A 광역시 땅이 엄청 넓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째로 개발한다. 전부를 개발한다.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한 장소인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하게 될 때는요, 그 지역의 특성상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합니다. 그래,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때는 이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인 A 광역시가 있다. 그러면 땅따기를 통째로 개발하고자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전부를 정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안에 있는 땅은 어떤 땅은 산이 어마어마한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는 개발장으로 묶여 있는 땅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또 문화재 보호구로 지정된 땅도 있을 것이 등등 있을 거라면 개발 못하게 되어 있는 땅들이 많아요. 군사 보호구라든가 이런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통째로 개발하겠다라고 지구 단위 계획을 절대 정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이 있다면 일부에다가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부에. 여기도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서 이 장소 보다 구축 상사 이렇게 개발할 거다, 정비할 거다라는 계획을 맡는데, 그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 그래.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딱 결정고시 되고 나서 늦어도 3년 이내에 만들어서 결정고시 하게 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한다.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한다. 이게 중요해. 체크. 어디다만 수립한다고요? 일부. 그 말이 키포인트다.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한다. 여기다 중요표 가지고 전부 하면 무조건 틀린다. 전부 하면 무조건 틀린다. 일부다요. 바로 토지용을 합리화시키고 기능을 증시고 미관도 개선하고 야원 환경을 확보하고자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지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무슨 계획을 정했냐? 마지막 줄 거예요. 도시 군계획. 아까 도시 군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용용용 기사집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구 단위를 딱 결정시하면 그것도 구속력이 있어.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내용들만 이 장소가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보다 짜임새 있게 조성됩니다. 알아시고.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 계획은 여기에서만 만듭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만 만들어요. 이게 지정되면 그 안에서 역시 이것은 이렇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서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안에 토지용을 이렇게 하겠다. 여기는 뭐 만들겠다, 뭐 만들겠다 이렇게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이렇게 이 안에 토지용을 건축물 용도를 건축물을 건축할 때 쓰는 건폐 용률 높이 이런 제한사항을 자세히 밝혀놓고 있는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입니다. 이 구역을 관리할 때도 이 계획대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결정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요. 그래서 줄 겁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것도 하나 줄 것이고 마지막에 도시군 관리계. 그래서 이것도 도시군가로 결정나니까 아까 도시군가로 결정나는 것은 용용용 기사지 입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딱이 장소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이 계획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딱 도시공사를 결정하면 이 안에서는 이 계획들만 조성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만큼 구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계획 세 개를 묶어봐요. 세 개를 묶어서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 개를 묶어가지고 이거 다 공통된 특징은 토지 이용을 할 때 규제하게 쓰자합니다. 토지 이용 규제다. 그래, 이 땅을 이런 용도로 이용해라라는 지역을, 지구를, 구역을 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 규제하게 써요. 이것은 용도 지구는 2차적으로 규제하게 써요. 용도 구역은 3차적으로 규제하게 써요. 이렇게 흐름을 딱 알아주세요. 그래, 용도적은 1차, 용도지구는 2차, 용도는 몇 차? 3차. 짝짓 자르죠. 이때 아까 용도지구라는 것은 아까 했어요. 도시 지역 할 때 도, 간, 농자 이런 것들 용도지라고 했죠. 이 용도지역을 지하는 이유는 각각의 지역별로 토지용, 건축용도, 건폐용률 높이의 제한을 따로따로 적용하여서 그래서 토지를 이용할 때 보다 경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고 공공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해서 이 용도적제가 있는데 그럼 읽어보시고 키포인트 서로 중복되지 않냐 이렇게 말죠. 서로 중복되지 않냐게 마지막에 체크. 서로 중복되게 중복되지 않냐게 중복되지 않냐게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지역 거기다 포인트 딱 줘요. 그래서 용도적은 절대 중복정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이렇게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토인 토지에 뭐 예컨대 주거적이다, 예컨대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녹지이다라고 지정되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개발해도 되고 개발 보전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 주택 용지로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주거지를 딱 지어놨는데 일부의 조그마한 곳의 땅에 빼어난 경관이 조성됐어. 수백 년을 걸쳐 형성된 아름다운 경관 나무 같은 잘 자라. 이거 훼손하면 아깝잖아요. 이것만 보전 조치해야 되겠지. 그대로 보호 형성 우리 후대한테 줘야겠지. 그랬더니 여기다 경관 지구다라고 지나왔어요. 경관 지구다. 이걸 용도지구라고. 용도지구 9개 있는데 이렇게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용도지구. 네. 여기 봐봐요. 또 여기 녹지역은 원래 개발이 아니라 보전해라는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 마을이 있어. 마을. 이걸 취락인데 이 취락에다가 취락을 정비할 때 규제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여긴 자연 칠학주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칠학주다. 여기 봐봐요. 또이 녹지 원래 보전이라는 땅인데 일부 조그마하게 여기 개발 좀 허용하고 싶으면 개발진흥주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개발진흥주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이런 것들을 용도지구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용도지구. 용도지구가 9개 있어. 다음에 공부한대. 보시다시피 봐봐요. 용도적인 녹지지역, 용도적인 주거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속에다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어, 중첩해서. 그래,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중첩해서 용도지구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중복해서. 중복 지정됐다면, 아까 이것은 1학년, 용도적은 초등학교로 말하면 1학년이에요, 1학년. 그 속에 2학년이 딱 나타나 버렸다 그러면 이 땅은 1학년 주거지역이고 2학년 경관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 땅에서는 1학년과 2학년이 있다. 그랬더니 2학년이 시킨 대로 이용하면 돼. 1학년 힘 없어요. 1학년이야. 이 토지는 원래 주거지역이지. 근데 개발 못해. 주택으로 경관을 보아야 돼. 그래서 이 용도적 행위자를 강화해버려요. 강화. 강화. 행위자를 강화해. 이, 여기 용도적 녹지기 이땅 전체가. 근데 여기다 취락 추진해서. 그러면 야, 여기 원래 녹지기지. 녹지는 보전했는데 여기는 취락을 정비할 때 약간 정비할 때 바로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용도적 행위를 완화해줘버리는 완화. 이 녹지의 행위를 완화해서 개발을 허용해버리는. 그래서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행위잔을 이것에 대한 행위잔을 때로는 강화, 때로는 완화 적용을 해나가고 해서 지정합니다. 그리고 서로 중복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체크합니다. 용도지구란 토지용, 건축 용도, 건폐 용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줄 건지 마지막에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함으로써 그 말했다. 용도 기능을 증진을, 용도 지역 기능을 증진한다. 밑에 도시 공간을 결정하는 지역이다. 이 정도. 그래,
이걸 잘 이해해 두시되, 여기 봐봐요. 그래, 이건 초등학교 말로 1학년, 이건 초등학교 말로 2학년이에요. 그래, 1학년하고 2학년이 있다면 그 땅을 이용할 때는 2학년 있으면 2학년이 힘이 세니까 2학년 시킨 대로 이용하면 돼. 1학년 힘 없어. 알겠죠? 그래. 2학년은 1학년에게 행위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이거. 그다음에 봐봐요. 이런 1학년, 2학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때는 거기다 이렇게 바로 용도를 정할 수 있어요. 용도는 다섯 개가 있어. 개시, 수도입. 예컨대 여기다 개발 제한구를 딱 정해버렸다. 개발 제한구. 용도구역엔 개발 제한구를 정해버리면 그건 보제란 말이에요. 보제. 그래,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도 중복 정할 수 있고 용도지구와도 중복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겹겹이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 같은 지역에 용도지역, 여기 봐봐요. 여기 개발 제한구를 정했다. 그린벨트인 개발정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렇게 정하면 이 땅은 주거지역이에요. 용도구역은 개발정구역. 그러면 이건 개발정구 3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용도지 1학년이에요. 1학년과 2학년이 3학년이 딱 중첩해서 존재하면 1학년 힘 없어요. 3학년 시킨 대로 해야 돼. 3학년이 세거든. 그래서 여기 개발 못한다라고 하면 주거지역에도 개발 못하는 거예요. 뭐 경관청이니까 뭐 개발정구 못해요. 개발 못해. 그래, 이때 1학년하고 1학년 용도지역, 2학년 용도지역, 3학년 용도가 있다. 이렇게 겹겹이 있다. 그러면 그 땅을 이용할 때는 겹겹이 있으면 상급자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돼. 상급자가 있다가 사라졌다. 이제 이걸 해제라고 해제. 없어졌다. 그러면 1학년하고 2학년만 있으면 2학년 시킨 대로 이용하면 돼. 합법적이에요. 1학년하고 2학년, 3학년이 같이 있었는데 2학년도 없어지고 3학년 없어졌다. 1학년만 남았다면 1학년이 시킨 대로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자, 용도 구역이란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그다음에 줄거 봐. 용도 지역 1학년 및 용도 주구 2학년. 이것의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도 완화 적용도 할수 있다. 이게 중요해. 찾아. 거기다. 그 말의 핵심 용어니까.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뭐뭐 다할수 있다고요? 강화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완화, 적용도 할 수가 있다. 여기 용도적이다 1, 용도적이다 2, 용도적이다 3 이렇게 쓰나요? 그래, 3학년은 1학년, 2학년에게 이렇게 다할수 있다. 강화도 완화도 할수 있다. 역으로는 안 돼요. 2학년이 3학년한테 머리 박아, 들어 이렇게 할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머리 들어, 이게 완화. 머리 박아, 이게 강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 토지에 1학년이 있고 용도죠. 2학년이 있어, 용도주고. 용도구역은 3학년이 있어. 이 땅을 이용할 땐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돼? 3학년, 용도구역. 3학년은 1학년 용도적, 용도주고 2학년 이네들에게 머리 박아, 이거 강화할 수도 있어. 머리 들어, 완화할 수도 있어. 이렇게. 3학년 있다가 없어졌어. 1학년은 2학년만 남았어. 그러면 이 땅을 이용할 땐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돼? 2학년인 용도주가 1학년 용도적의 행위를 강화, 머리 박아. 머리 들어, 뭐 하나 이렇게 다할수 있는 거예요. 2학년이 있다가 없어졌어. 그러면 1학년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용도적 시킨 대로 이용하면 합법적이다. 이렇게 관계를 이해해 두셔. 중요한데. 이세 가지 모두 다 무슨 교로 다 결정하냐?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아까 000 기사집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기반설 보죠. 이 기반설이 함재 나올 거래. 왜? 대폭 개정됐거든? 그래, 기반설이라고 하는 거. 이 기반설 뜻이 어마어마 길어요. 그 뜻을 말하려면 날세. 여러분들이 그거 다 읽어야 뜻을 말한 거예요. 엄청 길죠? 기반설 뜻이. 기반설은 거기 1번부터 7번까지 시설을 다 말한다. 이게 뜻이에요. 됐나요? 뜻이 엄청 길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 알아볼 거 이렇게 써놔요. 여기다 써놔. 짝짓기 잘하자. 이렇게 써놔요. 짝짓기 잘하자. 여기서 할 일은 그거예요. 백날 읽어봐야 필요 없어. 시간 낭비요. 이거 할땐뭐 하자고요? 짝짓기 잘하자. 그래, 이 기반서라는 것은 성질이 같은 것들 모아가지고 일곱 가지를 분류하고 있어, 일곱 가지. 그래, 여기서 올라갈까? 환경 기초시설도 있고. 근데 환경 시설 다섯 개 있어. 이거 꼭 암기해야 돼. 정말 중요해. 환경 기초 몇개 있다고요? 다섯 개. 찾았나요? 그래, 이 환경 기초는 우리가
물질을 이용하고 버립니다. 아무데다 버리면 환경오염이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여기 여기에다 처리해서 환경을 방지하자 이런 시설을 환경기초수리기반시설이라고 그래. 우리가 집에서 물 쓰고 버릴 때 어디다 버리게 해야 되냐? 하수토 체크 뭐라고? 하수토. 하천이야? 그럼 틀려. 하천은 방지설이거든요. 5번에 방지설하고 헷갈려서 안 돼. 그다음에 우리가 물질을 어디다 버려서 환경을 방지하고 있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자동차는 폐차장 이렇게 합니다. 봐주세요. 폐기물 처리 보고 계시죠? 폐차장. 그 다음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수질오염 방지설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이번에 생겼어.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여름에 빗물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관리 잘못하면 도시가 침체돼버려요. 침수되고. 그래서 급한들 그 물을 싹 모으게 한 시설이 만들어졌어요. 땅속에 어마어마한 시예산 들여가지고 땅속에도 운동장을 더 크게 막 여긴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급하게 우리 딱 쏟아 들어가게 들어가서 물을 고이게 해가지고 흙탕물 싹 가름지게 되면 그걸 빗물 저장시설이라고 그래. 그거 나서 그 빗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자 가랑지면 흙탕물 가랑지면 그걸 이 시청 화장실 건물에다 연결해놨어. 또 지하철 화장실 건물에다 연결해놨어. 그러면 물세가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물세는 외국에서 뭐 무엇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수술대 항상 수돗물을 좀만 더 사용하더라도 외국한테 넘어가 이게 로열티가. 그래서 그 로열티를 알게 할 거예요. 그러면 빗물을 그대로 갖다 쓰면은 어때요? 비용이 적을.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이다. 다섯 개 꼭 암기해. 다섯 개. 어마어마하죠. 한 개 나오면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야 환경 기초설만 찾아파 문제가. 다 섞어놓고 찾아파 다섯 개를 알고 있는가를. 그 다음에 여기 자 보건위생설 체크. 보건위생설 보건위생 세 개밖에 없어. 거기 개정돼서 삭제해야 돼. 장연장지 삭제, 자연장지 삭제하고 장례식장 삭제. 처음 오신 분 꼭 삭제해야 돼. 그리고 이제 세 개밖에 없어. 몇 개밖에 없다고요? 세 개. 세 개 암기해야 돼. 장사시도 우리가 죽을 때 이용하는 시설 장사시설. 우리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인사 나누고 어떤 분은 화장시설로 가고 어떤 분은 공동묘를 보고 어떤 분은 자연장지로 하시고 등등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장사시설이에요. 그래 장사시설 하나 소돼지 잡을 때도 도축장에서 잡아야 돼. 그래야 전염병 확산을 방지해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 건강을 보호할 수 있어. 살아있을 때 이용하는 종합물이 있어요. 세 가지는 다 우리 살아있는 그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시설이에요. 그걸 보건 위생시설, 장사시설, 그 다음에 도축장, 정화물에서 꼭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세 개 써놔. 세 개가 떠올 때까지 공부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자 여기 방지설 있죠. 방지설. 방지설을 좀 아세요. 방제가 뭐냐면 재해 예방. 재해 예방을 방제라고. 뭐라고 한다고? 재해 예방. 재해 예방을. 여기 봐봐. 재해 예방을 두 자로 줄이면 방제. 방제를 풀어서 말하면 재해방. 왜 재해방을 위해서 하체 만들어져서 하체. 하수도가 아니에요. 하수. 하수가 여름에 물난리를 범람시키는 거 범람될 때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체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범람. 그 다음에 저수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수지. 저수지. 유수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하설비, 그 다음 방조설비 등등 사방설비 이런 것들이 다 그에 해당합니다. 그래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1번 봐봐요. 교통시설로는 도로, 철도, 항만, 주차장, 운하는 삭제. 처음으로 오시면 운하 꼭 삭제. 운하 삭제하고 밑에 자동차 및 건설기 운전하고 삭제 꼭. 자동차 및 건설기 운전하고 삭제. 그거 삭제됐거든. 그리고 2번 꼭 읽어두셔. 광장,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이 공간시설이다. 유통공급시설은 수도가 있다. 방송통시설이 있다. 한번 꿈. 그 다음에 공동구 시장 있다 이 정도 보시고 공공문화시설로는 학교 체육시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 정도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공동으로 보죠. 이 공동구란 전기가스 수도 같은 공급설비 통신설 하수시설 이런 지하배설물을 이렇게 도로 밑에 도로가 있다. 도로 밑에 보면 이렇게 터널처럼 돼 있어요. 교실같이 돼 있어. 가서 보면 이게 공동구라. 이 위에 도로 쫙 있단 말이에요. 공도가 이렇게 생겨있어요. 교실같이. 가서 보면 전기선이 쫙 통신선이 전화선 쫙
수도파이프를 쫙쫙 이렇게 가요. 이런 것들을 땅속에다 공동으로 수용한다. 이걸 지하 매설물이라고 그래. 지하 땅속에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게 한 터널 같은 구멍, 이걸 공동구라, 공동. 뭐라 한다고요? 공동구. 공동구를 설치하게 된 이유라면 지상에다 전부터 이런 걸 설치하면 위법이 돼. 왜? 미관을 지금 개선하고 도로를 보존하고 교통 원활하게 해서 땅속에다 이걸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이 땅 위에 있으면 이것을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걸 설치해서 이용했었는데 앞으로 공동화 설치된 도시에서는 여기다 다 집어넣도록 의무를 갑니다. 다음에 우리 홍반대. 그리고 밖에다 쓰자면 2년 이하 증 또는 2천만을 범죄해서 그 공동 설치 목적을 달성해 나오고 있어. 그래 공동은 반드시 지하 때만 설치해야 된다는 거지. 공동으로란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따라 설치해 있는 시설물이 시설물. 그래서 바로 도로 주변의 미관도 개선하고 교통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도로 우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광역설 볼까요? 광역설에서 이 기반설, 아까 우리가 기반설 공부했잖아요. 이 기반시설 중에서도 아까 여러 가지 있었는데 기반시설 중에서도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때 광역하고 이 광역시설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광역도 넓을 광자 지역력이 아니라 최소한도 몇 개 이상의 지자체와 관련된 시설 때 광역시설이냐? 둘 이상. 몇 이상? 둘 이상. 그래 여기 인접해 있는 A씨가 있다, B씨가 있다, C군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때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게 되는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게 되는 시설이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 합니다. 그리고 봐봐요. 한가운데다 화장실을 설치해서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을 위한다. 한가운데다 공항 설치해서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을 위한다. 한가운데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을 설치해서 같이 이용한다. 이것도 공동설이에요. 거기 나와 있어요. 자, 공동설, 미안해. 광역설이에요. 그래, 광역설은 기반설 중 1.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 후 간하게 걸치는 시설. 그것도 줄 거죠. 걸치는 시설. 그건 도로, 철도. 운하는 지워버려, 운하. 운하는 지워버리고 철도 넘어가셔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이 공동으로 유하는 그것도 칠 거예요. 공동으로 유하는 시설 그것도 칠 것이고 이것도 광역시설이다. 항망, 공항, 자동차 청년 등. 그런데 가다가 운동장을 삭제해버려. 운동장 삭제됐거든. 꼭 삭제. 운동장 삭제하고 처음으로 오신 분은. 그리고 넷째 보면 화장장 지워버려. 공동묘지 지워버려. 화장장 삭제. 공동묘지 지우시고 봉안시설 지워버려. 세 개. 그 자리에다 이걸로 수정. 장사시설로. 그걸 쌈고서 장사시설로 개정했습니다. 세 가지 지워버리고 장사시설. 됐죠? 자, 거기서 또 밑에 줄 폐기물 처리시설 있죠? 폐기물 처리시설이 바뀌었어요. 용어가. 폐기물 처리 시설 때 시설 지워버리고 이걸 지워버리고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렇게 용어를 바뀌었으니까 수정해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공공설 볼까? 공공설에서 자 제가 입고하면 그것만 줄까 봐. 공공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공공용 시설만 다 이 정도만 봐도 이 정도만.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리고 거기 삭제된 거 있어. 동그라미 1번 운하는 삭제해버려. 동그라미 1번에 운하 찾아가고 삭제 안 보이게. 없어졌거든. 2번에는 운동장 안 보이게 지워버려. 운동장. 2번 운동장. 옆에 가면 화장장 지워버려. 공동에 지워버려. 봉안에서 삭제 안 보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도시군객시설이라는 게 나와 있죠. 도시군객시설 뜻. 여기 봐봐요. 도시군객시설은 조금 전에 기반설 엄청 많이 봤죠. 기반설. 이 기반설 중 이제 여기다 도로인 기반 설치 나온다. 그때는 도시 공간 일반에서 딱 결정해. 그래서 미리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확정해 놓습니다. 이걸 A 정도로서 확정하는데 이같이 기반설 중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결정해 놓으면 여기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결정하면 여러분 논밭이 편입됐다면 여기 개발을 못하게 딱 맡겨. 다음에 이제 수용당해야 돼. 이렇게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이 시설을 약적으로 뭐라 하냐?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그래. 중요해. 자,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무슨 계획으로 결정된 거냐?
도시 군가로. 그러면 여기다 결정해 놨어요.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결정해 놨어. 여기 논밭을 가지고 있는 땅 주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땅값 주고 소유권 넘겨받아. 협의 양도를 받은데 끝까지 반대하면 바로 수용해 버려. 이제 땅 넘겨받았네. 땅값 다 주고. 그러면 이제 이 시에서 이 도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도시 군객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이루어져. 그 사업을 뭐라고 하냐?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도시 군객 시설 사업도 잘 나와.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란 무엇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사업인가? 무엇을 동그라미 쳐. 도시 군객 시설을 그 말했다. 근데 도시 군객 시설을 도시 군객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이지.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 이렇게 나왔어. 그럼 들려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 도시 군객 사업 비교. 이제 금방 했던 것하고 비교. 도시 군객 시설 사업하고 도시 군객 사업 묶어서 비교. 작년에는 그게 함께 나왔어요. 도시 군객 사업에서 함께 나왔어요.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냐? 간단해. 도시 군객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그게 문제였어요. 세개 알고 있는 거야. 이제 금방 보았던 도시 군객 시설 사업, 도시 개발법에 따른 도시발 사업, 도시 및 주관경찰에 따른 정비사업. 이 3개 사업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 도시 군 계획 사업이라고. 중에. 그래, 저기 봐봐. 저기 아까 여기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자, 아까 도시 군가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6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용용 기 사, 지. 그랬죠? 이때 조금 전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 미리 여기다 도로를 설치하겠다라고 도시군가를 위반해서 딱 결정해. 이렇게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객시설이라고 했어. 이 도시군객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계란 사업을 도시군객시설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란 도시 군객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사업이라고 했어요.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하고 여기 도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은 무슨 계획으로 시행하느냐? 도시 군가로 시행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으로?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그래서 이 봐봐요.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약적으로 도시 군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도시 군계획 사업. 그럼 봐봐요. 도시 군객 사업이란 도시 군가를 시행하는 사업인데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 도시 군객 시설 사업, 도시 개발법에 따른 도시발 사업, 도시 및 주관경찰법에 따른 정비 사업이 있다. 이걸 세 가지 사업으로서 도시 군객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때 봐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개발 사업은 무슨 법에 따라 진행하냐? 도시 개발법에 따라 시행 절차가 딱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법대로 하고.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서 따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따로 있어. 그 법에 따라 정한 절차에 따라 딱 해. 근데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는 이 법에 직접 규정돼. 이 법은 뭐냐면 국토개법. 무슨 법? 국토개법. 그래서 밑에 봅니다. 밑에 바로 도시 군객 사업. 밑에 여백에 하나 만들어요. 하나 빠졌는데 작업하면서 빠뜨렸는데 거기다 하나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도시 군객 사업, 도시 군객 사업 시행자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도시 군객 사업 시행자란 도시 군객 사업 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 군 계획 사업을 시행 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하는 자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용어를 하나 또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 도시 군객 사업 시행자가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도시 군객 사업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중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도시 군객 사업, 다른 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 도시 및 중앙정비법, 정비사,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 군객 사업을 시행한 자를 뭐라고 하냐? 도시 군객 사업 시행자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개발 밀도 관련 기반시설 부담격, 기반시설 설치비용 세 개를 묶어요. 이건 같이 한 묶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중에 첫째, 개발 밀도 관련 기반시설 부담격 있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그래. 기반시설 연동제. 기반시설과 연계시켜서 작동이 되도록 하겠다. 해서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개발 밀도 관리가 있고, 기반시설 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기반시설 연동제 일환으로서 하고 있다. 자, 먼저 이 개발 밀도 관리가 기반시설 부담 두 개를 묶어가지고요. 또 이렇게 써요. 이것은 같은 지역에 여기 봐봐요. 개발 밀도가 너무 기니까 개라 합시다. 개와 기반시설 부담 기. 개와 기는 중복 같은 말로 중첩. 해서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 딱 써놓고. 그리고 이두 가지 있잖아요. 개하고 기는 개와 기의 지정은 도시 군 관리계 결정 내용이 아니다. 도시 군 관리 개해 도시 군 관리계 결정 내용 아까 용용용 기사집 있었죠? 결정 내용에 속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에 속하지 아니한다. 속하지 아니한다. 이거 세번 나왔어요. 세 번. 속하지 아니한다. 속한다가 아니라 속하지 않는다. 아까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은 용용용 기사집 썼죠. 용용용 기사집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 아주 중요해. 용용용 기사집이라고 하는 것을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자, 그러면 이것은 또 봐봐요.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용도구역인 개시수도 입도 아니에요. 용도구역도 아니다. 뭣도 아니다? 용도구역도 아니다. 토지용을 3태로 규제하는 용도구역도 아니다. 이건 기본이 머릿속에 딱 해놓고 다시 한번. 개와 기는 용도구역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용도구역에 속하지 아니한다. 속하지 아니한다. 용도는 몇개 있었다가 다섯 개. 개시수도입 여기에 속하지 않아. 개시수도입 개발 지역 시가와 조정교 수산장 보교 도시장 공역 입주규제 취소기에 여기에 속하지 않아. 이건 이제 법에도 없고 책에도 없지만 알아주셔야 돼. 이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됐죠? 자, 이제 정리하겠어. 개발 밀도 관리 때 봐봐요. 이 개발이라는 것은, 여기 봐봐요. 개발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다 생각하면 돼요. 밀도라는 것은 빽빽할 미래. 빽빽하게 들어선 정도를 관리하겠다.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규제. 그러하기 수치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미 1차로 개발이 끝난 기개발지인 시내에 따마 지정하게 돼. 시내. 위치가 그래. 시내. 시내에 따마 지정합니다. 시내는요, 이미 1차 이렇게 개발이 되었단 말이에요.
시내는 여기가 시내다. 시내면 시내는 주로 용도적 중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쓰러지는 거예요. 왜? 개발 용도 중에 녹지적 관리 농내 여기서는 시내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발비 때문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따라 지정을 해나가도 규제하는데 이때 이 지역은 1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로 주변에 법적 절차 거쳐 건물이 탁탁탁 세워져 있어요. 탁탁탁. 땅 속에 바로 수도도 하수도 옆에 학교도 만들어져 있고 수도 하수도 도로도 만들어져 도로 수도 하수 학교 이것들을 기반시라 기반시. 그래 1차로 도로 주변에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도로 수도 하수 학교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차로 개발이 이루어진 이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이런 기반시 만들어져 있는데 기반시 만들어졌는데 후발 주자들이 여기에 있는 허술한 집들 밀어가지고 건물 짓겠다고 이렇게 또막 건물 진다. 이게 개발행위거든.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지역의 인구가 어마어마 증가할 거 아닙니까? 증가하면 도로의 차량이 증가해서 지체현상이 도로가 부족할 수 있어. 수도에 대한 수량이 증가해서 바로 기존의 수도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가 있어. 하수 발생률이 증가해서 기존의 하수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 있어. 학생 수가 증가해서 기존의 학교의 학생 수용량이 부족할 수 있어. 이걸 이렇게 표현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이렇게. 부족이 예상되면 해결한 방법을 새로 만들어준다든가 하면 되는데 새로 설치가 곤란해. 왜? 새로 설치해주기 위해서 도로 몇 미터 확장공사에서 지체설을 해소한다? 그러면 건물 다 철거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보상을 줘야 된다? 시에선 바닥나버린다? 무너진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바로 후발 주자를 규제하는 게 좋아. 기존 거 놔놓고요. 그래서 자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딱 개발 밀도를 지정할 수 있어. 개발 밀도에다라고 지정하면 지정된 이후에 이 안에 들어와서 건물을 건축한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특되는 것이 건폐라고 용적률이 있어. 건폐는 이 건축물 건축할 때 밑바닥 건축면적 크기를 규제하는 것이고 용적률은 층층이 올리는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을 규제하자는 거예요. 응? 다음에 공부하는데 이런 용적률을 여기 봐봐. 이 두 가지를 세게 강화 적용해버리자라고 하기 위해서 정 것이 개발 밀도가 되게 강화한다는 것은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는 에컨대 여기 봐봐요. 50층짜리 빌딩을 세울 수 있는 땅이었다 하더라도 이 구역을 지정하면 강화되니까 건물이 팍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 이 지역의 인구 증가율 둔화 감소에 대해서 기존의 기반시설 도로, 수도, 하우스, 학교가 제 역할을 다 수행해 나가도록 하자 이겁니다. 강화란 말 중요해요. 강화. 뭐가 중요하다고? 강화. 강화의 반대말 뭘까요? 완화. 그래서 강화란 말 똥을 딱 쳐놓고 완화 써서 X. 강화란 말이 키포인트다. 강화 그리고 곤란한 지역이 있다. 딱 포인트 잡고 곤란한 지역. 그 말 중요해. 곤란한 지역. 찾았나요? 곤란한 지역. 그 말. 강화할 때 봐보세요. 이 용적률은 여기다 써놔. 용적률에 딱 해갖고 50%까지 이렇게 써놔. 50%를 강화 적용한다. 용적률에 따라 줄 거. 용적률 얼마까지? 50%. 용적률이 50% 강화된다는 것은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50층짜리 빌딩을 세우는 땅이 있는데 이 구역의 지정고시가 있고 난 후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는 25층 이하밖에 못 지는 거예요. 25층 날려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규모가 팍 줄어드니까 인구 증가율이 이 지역에 둔화 감소되어서 여기 기존에 기반시설 도로, 수도, 하수, 시설, 학교가 제 역할을 다 수행해 나갈 수 있다 보는 겁니다. 강화 중요해. 강화. 그리고 곤란한 지역. 곤란한 지역 줄 것 다음에 밑에다 써. 주상공 이렇게 써놔. 주상공 지역. 무슨 지역이다고? 주상공 지역. 이게 핵심 용어예요. 됐죠? 자, 꼭 받으시고. 그래 이제 이건 주로 시내 따칭해. 개발이 끝난 시내 따칭한다고 그랬어. 근데 반대로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게 지정되면 우리 민간이 이 구역에 들어와서 건물을 신축 증설한다 그러면 우리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야 돼. 우리 민간이 원래 이런 시내에 있는 것들 시의 상업을 다 했어. 우리한테 돈 내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 구역이 정된 장소에서 우리 민간이 들어와서 건축물을 신축 증설하면 우리에게도 돈을 내게 하겠다라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봐봐요. 이거 아까 개발빌딩 주로 기개발진 개발이 이루어진 땅 시내에 따라 주로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여기는 시내인데 여기 한 블록 지나서 보니까 이거 자연 녹지라든가 뭐 계획과제 가지고 사람이 별로 안 살아. 아파트 칠 수 없는 땅이 그래서 여기는 논밭 산으로 돼 있어요.
허벌판인데 갑자기 변화가 발생했어요. 이 책에 아파트를 지수는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오늘부로 변경 고시됐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발생해서 막 개발행위가 이렇게 집중 예상된다. 사람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 시에서 앞서가지고 선제적으로 기반서 만들어놔야 되겠죠. 계획적으로. 이 도로하고 딱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고. 응? 그래야 계획도시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도로를 딱딱 만들어서 미리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원도 만들고 녹지도 만들고 초, 중, 고도 만들어 놓고 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을 미리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장소에 따 지정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기반시설 부담금, 여기 보세요. 개발 밀도 가리기 정됐다면 이 안에 따른 절대 정할 수 없고, 에허 정했다면 정해라. 여기다 체크. 에허죠. 그 말 중에. 에허죠. 그 말. 기반시설 부담금이랑 개발 밀도가 에허 지역 찾았나요? 엄청 중요하다. 에허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곤란 지역이에요? 찾아봐. 필요한 그 말 찾아. 가다가. 기반시설 설치가 뭐 하다고? 필요한 지역. 그거 찾아.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 고시하는 게 있다. 이게 중요해. 필요한 지역은 이미 기반시설 설치되어 있겠어요? 아직 안 설치되어 있지 않겠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미개발점하는 시애각지대예요. 여기 갑작스럽게 개발이 기대가지고요. 이렇게 막 개발 예상된단 말이에요. 개발 예상돼서 이 지역에 어떠한 기반 설치가 필요해서 이것이 하냐? 7개. 그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 할 때 필요했다 떠넘쳐서 7개 써. 7개. 몇 개가 필요하다고? 7개. 7개가 떠올 때가 공부가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학교 갈 수 7개. 7개 뭐냐? 그러면 이 지역의 대표적인 도로. 찾아봐. 써놨어. 그것도. 도로 찾았나요? 찾았죠? 공원.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찾아봐요. 동그라미. 녹지. 녹지. 그 다음에 수도. 수도. 상수도겠죠. 하수소. 하수도. 어.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때 시설 지워버리고 처리 옆에다 및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 여기 학교. 뭐예요? 학교. 근데 학교도 봐봐. 학교도요.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부합니다. 여기 봐봐요. 학교도 유치원도 있고 유치원도 학교예요. 학교. 우리 건축법에.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어.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 대학교, 대학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지금 이 지역에 기반 설치가 필요해서 이걸 제안한데 기반세 부담을 제안한데 이 지역에 대학교까지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은 건 아니야. 대학은 어마어마 크게 캠퍼스들 하잖아요. 대학 아니고 초, 중, 고, 학교. 그래서 대학은 제, 이 말 중에. 대학은 아니다. 이게 어마어마 중요해. 무엇은 아니다고요? 대학까지 꼭 설치를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게 두 번 나왔어. 대학을 제한 학교다. 이거. 7개 꼭 암기. 무엇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대학. 이게 어마어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7개를 암기하고, 자, 이런 기반설 부담금이 지정됐어. 지정되면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데 봐봐. 이걸 정했던 특강 특특 시장수님 계신데 그분들이 정하고 나서 1년 이내 여기 필요로 한 기반시설 싹 조사해. 뭐 필요하고 얼마나 양이 필요하고 돈 얼마 들은가. 그래서 시 예산 편성해서 순위 매겨서 딱딱 설치해줘. 그럼 여러분이 논밭을 여기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도로 일부는 펜피터 보상금 나오고 오 여기 나왔네 땅. 와 여기다 뭐만 하면 돼. 건물만 지금 끝나잖아요. 땡 잡은 거 아니에요. 땅값 5만 원 올라갔죠. 이때 이 신축하면 건물값하고 땅값 또 올라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을 남기게 되는데요. 야 미안하지만 그 이익을 너 혼자 가지 말고 여기다 좀 바쳐라 해서 돈을 내게 해. 그걸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라고 해. 마지막 기반시설 설치비용 그것다 줄까 봐요. 그것다 뭐라고 쓰냐 이 말 써.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그렇게 쓰나. 그것다 써나. 어디서 이걸 내라고 한다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부과함 그렇게 쓰나. 기반시설 부담금 안에서 부과함. 기반설 부담금 안에서 부과함.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이 기반설 부담금으로 정된 이곳에 봐봐. 이곳에 땅만 가지고 있다 할 때는 돈 내라고 하지 않아. 뭘 할 때만 돈 내게 하냐. 신축, 증축 찾아. 신축, 증축. 신증축. 그 말의 핵심 용어예요. 뭐 할 때만 이 돈 내게 한다고요? 신축, 증축. 신축, 증축할 때만 기반설 설치비용을 부과해요.
됐나요? 그때 부과할 때는 현금도 받아주고 카드도 받아주고 땅으로 내놓을 것 같으면 땅으로 내놔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옆에 보시면 15페이지 통과해도 되고 넘어가서 보면 16페이지 제4절 국가계획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나와 있죠? 그중에 1번 꼭 아셔. 1번. 도시군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으로 관할계획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의 토지용계획의 기본이 된다. 기본. 무슨 계획이 기본 되는가? 그래. 여기 개별 도시가 있어요. 무슨 광역시가 있다. A 광역시가 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특광, 특특, 시군인 개별 도시군을 판을 만들 때, 틀을 짤 때에는 도시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군에서는 군계획으로 짜는 거예요. 여기 도시계획이 됐든 군계획이 됐든 합성화시켜서 도시군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 하나의 개별 도시를 만들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계획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각각의 도시에 대한 틀을 짜는 계획이에요. 어마어마 중요해.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이 존재한 그 상태에서 다른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 토지용계획 등등등 만든다 그러면 이 계획이 기본되니까 이 계획에 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게 1번이에요. 도시군계획은 다른 계획의 기본이다. 그 다음에 2번에 1번 중에 꼭 시험에 나오니까 읽어두세요.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된다고 한번 자르고 이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이다 할 때는 무슨 계획을 우선한가? 국가계획 어마어마 중요표. 아까 강조했습니다. 가로 2번 통째로 꼭 읽어두셔야 중요합니다. 꼭 시험에 나옵니다. 아까 했으니까 자세히 설명해 꼭 읽어두셔야 돼요. 어마어마 중요해. 마지막 중에 무슨 계획을 우선하는가? 이게 중요해. 마지막에 무슨 계획을 우선하는가? 서로 다르면. 됐나요? 아까 그 상황이라 알고 계셔야 돼. 뭐가 더 높은 계획, 뭐가 하위 계획인가? 알겠죠? 그걸 꼭 아셔야 돼. 이걸 저 표, 저걸 기려놔야 돼. 국토종합계획,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 있다. 알겠죠?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넘어가 봐요. 잠시 쉬었다가 21페이지 광역 도시계획을 좀 하고 오늘의 일정 마무리 짓겠습니다. 21페이지 펴놓고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21페이지 좀 펴놓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